산책 가자 시간이죠. 네, 우리 산책 가자에 늘 함께해 주시는 원장님, 미모의 네. 원장님. 오아시스 같으신 분. 유튜브 들어와서 좀 많이 봐주세요. 오늘도 그러게요. 더 예뻐져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아시스 펫 클리닉의 우리 다현성 원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원장님은요. 뭐 날씬하시고 얼굴도 예쁘시고 머릿결도 찰랑찰랑찰랑 예쁘시고 다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가지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거기다가 또 공부도 잘하셔가지고 또 예, 원장님이시고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 네.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네? 아니 말하기 싫죠. 아니, 말 같지 않은. 아니 너무 부러워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 오아시스 원장님은 칭찬하면 어쩔지 모르세요. 그러니까요. 그게 또 네. 굉장히 귀여우세요. 네. 네. 자, 오늘도 원장님 말 못하겠습니다. 눈이 큰 네. 원장님. 그럼 유튜브 많이 들어와서 봐주세요. 네. 네. 자, 우리 원장님 아까 저희가 방송하면서 네. 그랬거든요. 저희도 너무 더워가지고 아, 오늘 네, 첫 곡이 아뜨거워였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도 뜨거운 거를 느끼죠? 그럼요. 그리고 강아지하고 고양이는 기본 체온이 사람보다 더 높아요. 기본 체온이 102.5도까지가 기본 체온이기 때문에 네. 이런 더운 날씨에 더 히트 스트로크 같은 게 더 많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땀을 배출을 잘 못하잖아요. 얘는 혓바닥으로 네. 하죠? 네. 그래서 개 같아. 이런 개 같은 소리를 잘 듣네. 네. 사무쳤다 너. 그러니까. 아, 나 참네. 네. 아, 괜찮아요, 선생님. 이해하세요. 네. 저 원래 이 모양이에요. 저는 이름. 네. 이 딸이라고요? 아니, 이 모양이라고. 네. 네. 땀을 배출 못하기 때문에. 네. 땀을 배출하는 곳은 그 파펫, 발바닥. 발바닥으로만 조금 할 수 있지. 네. 사람처럼 쿨링 어펙트가 안 돼요. 그래서 더 물 마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아주 집 안에 공기가 통하지 않은 곳이라면 에어컨 정도는 좀 틀어놓고 가시는 게 좋고요. 네. 아. 네. 그리고 만약에 바깥에 있는 강아지라면 네. 항상 물. 네. 그 바깥에 있는 강아지는 아까 얼음 얘기하셨는데 얼음 좀 띄워도 괜찮고요. 왜냐면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에. 아까 아니 물 많이 먹이라고 하시길래 그럼 얼음 줘요? 그랬거든요. 네. 얼음은 나쁘지는 않은데요. 갑자기 차가웠다 뜨거웠다 하는 것도 장에 좋지 않기 때문에 예민한 네. 아이들한테는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 많이 마시고 쉐이드가 있어야 되고 네. 좀 공기가 좀 원활하게 통해야 되는 게 이제 강아지들하고 고양이들 조심하실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조금 더 따뜻한 곳에 있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 네, 고양이는 아무래도 또 체구가 작을 수 있고 다른 큰 강아지에 비해서 네. 그리고 운동량이 좀 많지 않아서 네. 좀 덜 이렇게 팬팅 같은 거 입을 벌려서 하는 것도 좀 덜 하죠. 네, 그리고 그 고양이들은 또 자기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밑으로 들어가서. 근데 사실 고양이들이 그 날씨에 스트레스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고양이들이 네, 날씨 아니 얘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았지 하는 경우도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 날씨 스트레스 굉장히 고양이 예민해요. 그래서 날씨 때문에 뭐 오줌 소태가 걸린 아이들도 있고 피부병이 걸린 아이들도 있고 뭐 고양이들이 좀 그래요. 그래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네. 집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은 또 우리 또 오아시스 원장님 모셨으니까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이 더위에 아이들도 이렇게 어떤 또 질병이 올 수 있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근데 이렇게 더울 때 산책시키는 게 안 좋죠? 네. 90도 넘으면은요. 네. 이 아스팔트 온도도 너무 올라가고 그렇지. 그리고 얘네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되게 땀을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 시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얘네들 맨날 나가자고 낑낑거리니까 그게 그렇죠. 문제지. 그래서 아침 일찍이나 좀 네. 서늘해진 저녁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네. 오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주제는 네. 뭐로 갈까요? 오늘은 이제 네. 백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백신 맞으러 오세요 해서 가서 백신을 이제 맞추잖아요. 네. 근데 사실 무슨 백신을 맞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백신? 잘 모르죠. 네, 뭐 맞으러
백신이라고 하니까 맞는 거지 뭐 무슨 백신을 맞는 건지 네. 뭐 어떤 게 필요한 건지 뭐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유 좋네요 주제가. 근데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를 만약에 어디서 입양을 했어요. 얘가 네. 어디까지 백신을 맞았는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아. 네. 아, 몇 번씩 맞아도 상관없어요? 백신에 알러지가 있지 않으면 이제 백신이라는 거는 맞으면 그만큼의 이뮤니티 그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네. 안 맞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맞는 게 나아요. 더 낫다. 네. 그럼 강아지 고양이도 그 백신 뭐 증명 같은 게 있나요? 그렇죠. 백신 부클렛은 이제 저희 뭐 병원마다 조금 팔레시가 다르겠지만 네. 저희 병원에 오시면 백신 이렇게 수첩을 드려요. 네. 왜냐면 이제 우리 강아지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모를 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있긴 있어야 되겠네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이사를 하신 분들도 있고 네. 한 곳에서 맞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백신에는 고유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병원에서는 붙여주든지 네. 아니면 병원에서 맞는 거는 그 병원 수첩인 경우에는 그거 다 그 리걸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니시면 어디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뭐 그루밍에서 보여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호텔을 간다든지 뭐 트레이닝을 받는다든지 그럴 때 그 수첩을 보여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백신 강아지부터 먼저 갈까요, 그러면? 네. 네. 뭘 맞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강아지는 광견병 주사를 꼭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광견병은 네. 진짜 이건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큰 게 작은 게 다 상관 맞아야 돼요? 상관없고요. 네. 이제 주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보통 한 4개월 넘으면 맞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어요. 광견병은 나라에서 맞으라고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네. 익셉션이 없어요. 익셉션은 꼭 맞아야 된다. 꼭 맞아야 돼요. 우리 강아지가 18살인데 밖에 네.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도 맞으셔야 돼요. 광병병은. 광견병. 광견병은 맞으셔야 되고. 근데 1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다고 하는 말씀은? 네. 그거는 이제 처음 맞는 퍼피가 맞는 거는 보통 1년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맞았으면 그 다음에 1년짜리 끝나고 맞으실 때는 3년짜리 맞으시면 돼요. 그럼 그렇군. 3년에 한번 주기로 계속 맞아야 네, 되는 거예요? 네.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맞으시고. 왜 맞았나? 이제 네. 만약에 뭐 어디 가서 뭐 사실 우리가 뭐 운전하다가 경찰이 이렇게 잡는 것처럼 지나가는 강아지를 잡아서 네. 뭐 광견병 맞으셨습니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 게 없어서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뭐 누구를 가다가 물었다든지 뭐 싸움이 났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니면 좀 짖어서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든지 이럴 때 처음에 물어보는 게 광견병이에요. 만약에 뭐 안 맞았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티켓을 받으실 수 있어요. 티켓을. 네. 그것도 광견병 이거 주사 안 맞은 강아지들한테 물렸을 경우 그 굉장히 안 좋다며요, 사람이?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우리 미국은요 광견병이 네.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뭐 일본이나 이렇게 섬나라는요 광견병이 그러니까 하와이 같은 경우 광견병이 없는 그. 미국이지만 하와이는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런 데는 굉장히 스트릭해요. 그래서 광견병 주사를 맞지 않거나 그 광견병 타이럴, 항체 검사까지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 우리 메인랜드는 광견병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물론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지만 뭐 강아지 고양이한테 발견된 게 뭐 몇십 년 전이죠. 그러나 한 번 걸리면 사람도 걸릴 수 있고 굉장히 치명적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그게 3년에 한 번씩 주기로 맞아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네, 3년에 한 번. 근데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3년에 한 번씩 이거는 법적으로 맞아야 되고요. 안 맞아도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있어요. 예. 만약에 우리 아이가 시한부다. 6개월밖에 뭐 안 말기 환자나 6개월밖에 안 됐다. 그런 네. 경우에는 의사 편지로 해서 익셉션이 가능해요. 네. 자, 그리고 네. 또 감기, 폐렴. 네. 주사 맞아야죠. 이제 광견병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맞는 백신이 종합 백신이에요. 종합 백신. 네, 제가 종합 백신이라고
말을 붙였는데 네. 사실 한 주사에 네 가지 병이 같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DHPP라고도 하고 DA2PP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같은 거고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D가 distemper, distemper는 홍역, 네. 그리고 H는 hepatitis, hepatitis는 간염. 근데 이제 간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이름이 adenovirus2라 그래서 DA2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P는 para-influenza 이거 유행성 감기예요. 이제 폐렴 유발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parvo는 장염. 장염인데 요거는 꽤 많은 편이에요. 파버 바이러스는. 네. 그래서 요거 백신 꼭 맞으셔야 되고 새끼나 이런 처음에 어댑트 하신 분들은 네. 요거를 이제 3주 만에 맞으셔야 돼요. 오. 1차, 2차, 3차. 네, 그리고 나서 1년 아니면 3년. 이렇게. 이것도 주기적으로? 처음에 맞으실 때는 1차, 2차, 3차. 3차. 그리고 나서는 1년. 그다음부터는 3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종합 백신. 이거는 종합 백신. 네. 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창민이께서 요즘 너무 더워서 고양이가 더위 먹어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을 아이고.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 처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쓰러졌을 때 차가운 물을 숟가락으로 입을 벌리고 먹여도 되나요? 밖에서 키우는 아이예요라고 하셨어요. 아, 밖에서 키우는 아이구나. 아, 네. 아, 그럼 진짜 더위를 먹겠네요. 큰일 나지. 그러면 좀 이제 환풍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알코올을 팝헤드에다가 좀 뿌려 주시고요. 그럼 좀 날아가면서 좀 시원해져요. 네. 네, 그리고 알코올을 발바닥에다가 예, 아니면 아이스 같은 거 예, 네, 이렇게 알코올을 병원에서도 누가 와서 너무 네. 힛이 있으면 알코올을 발바닥에다 뿌려 주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얼음 같은 것도 발바닥에다 뿌려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땀을 배출하진 않지만 차가운 수건을 몸에다 이렇게 덮어 줘도 오랫동안 덮는 게 아니고 잠깐 쿨다운 하시라고. 쿨다운 하라고 예. 덮어 줘도 되고 그리고 이제 꿀물 같은 거 아니면 게토레이 예. 같은 거 있죠? 게토레이. 네. 네, 그런 거를 주사기에다가 조금씩 입에다가 적셔 주시면 좋아요. 아, 흡수가 빠른 게토레이. 네, 게토레이. 들으셨죠? 네. 예.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더울 때는 밖에 있으면 많이 덥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밖에 그래서 길고양이들이 사실 수명이 길지 않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응급처치가? 그럼요. 강아지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건 힛은. 그러니까. 근데 근육이 내 강아지가 근육이 많다. 네. 그러면 더 힛스트로크가 많이 와요. 빨리 올 수 있어요. 네. 보통 바깥에서 아웃사이드에서 기르는 강아지들이 다 근육이 많은 강아지들 많이 키우잖아. 진돗개들 그러니까. 많죠. 예. 그분들은. 예. 그래서 쉐이드 같은 거 꼭 준비해 주셔야 되고 좀 시원하게 쿨다운 할 수 있는 곳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고양이도 이제 고양이 집을 이렇게 딱 해줘야 되나요 그러면? 고양이도 그렇게 뭐 좀 그늘에 뭘 좀 몸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곳을 고양이들은 이렇게 보면은 차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 보면은 이 고양이들은 맞아요 그죠? 고양이들은 네. 기가 막히게 장소를 잘 찾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질문인데요. 그 길고양이들이 이렇게 집에 와 오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고양이한테 밥 주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계속 온다고. 밥 주면 계속 네. 오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 이렇게 돌아다니는 고양이는 뭐 이렇게 틱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길고양이 그런 고양이가 하도 집에 와서 얘를 좀 키우고 싶다. 하신다면은 어떤 대처를 하고 좀 들여와야 되는 이런 백신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일단은 그래도 집에 들어올 때 그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요? 일단 길고양이들은 거의 뭐 99마리 중 100마리에서 99마리는 벼룩이 있어요.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엄청 많이 있어요. 고양이는. 그래서 이제 벼룩이나 찐득이는 LA에서는 그 그냥 도시 우리 코리아타운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데로 가면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찐득이보다는 벼룩이 많고 그다음에 ear mites 같은 거 귀에 이렇게 찐득이 같은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충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고 다 치료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네. 약 먹으면 되고 약 뿌리면 되고 뭐 검사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목욕을 좀 시키시고 그러셔야 그러니까 좀 그런 하이진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고양이들 그렇게 많이들 데리고 오세요. 집에서 밥 주시다가 네. 정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디 뭐 다쳤는데 이제 못 잡는다 어떻게 잡냐 그러면 이제 고양이 트랩이 있어요. 뭐 네. 홈디포 가면 판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사서 그 안에 밥을 주잖아요. 네. 그럼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게 문이 닫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병원 가서 좀 트리트먼 받고 그다음에 맞아. 집에서 네. 키우면 트리트먼 받고 네. 이제 백신도 맞고 중성화가 안 됐으면 중성화를 하고. 아 고양이도 중성화를 다 하나요? 네네네. 오. 해야지. 그 남자의 여자의 다 해요? 그렇죠. 남자 고양이는요 특히 그 굉장히 그 영역 표시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런 데다 막 오줌을 조금씩 싸놔요. 이렇게 고양이들이? 책가방 이런 데 뭐 네. 신발 각 제가 어릴 때 그건 제 경험인데 네. 저희가 제 첫 동물이 고양이가 그러니까 미국 와서는 고양이였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아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 그 제가 아주 어릴 때니까 네. 저희 엄마도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그냥 중성화 수술을 안 하고 키웠는데 자꾸 학교에 가면 저한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지? 아주 찌린내 같은 게 막 나서 봤더니 그 아이가 내 책가방, 내 티셔츠, 내 잠바 모든 내 물건에다가 조금씩 뭘 이렇게 싸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쌌으면 알았을 텐데 그렇지. 한 방울씩 싸가지고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나한테는 고양이 그 냄새가 나. 이렇게 예쁜데 고양이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알았던. 네.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 옛날에 알았었어요. 아 중성화 수술하고 그 영역 표시하고 무슨 중성화 수술하면 안 해요. 왜요? 그 디자열이 없어서. 그러니까 중성화 시켜 그래서 중성화 시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무데나 또 부비비비 그것도 안 해. 자, 자오지가. 어머 왜 말을 못하세요? 아 부비비비. 아 왜 말을 못하냐고? 부비비비를 안 한다고. 아 그래요. 맞죠. 하는 아이도 있어. 아 그래요? 근데 예, 몇 개월 네. 때부터 중성화를. 고양이 남자애는 6개월 정도부터 하시면 돼요. 아 그 이전에는 안 되고. 그 이전에는. 네. 가능은 하지만 이제 너무 어린 아이한테 이제 커야 되잖아요. 네. 이제 뼈도 만들어내고 조인트도 만들어내야 되니까 왜냐면 7, 8개월 되면 그 마킹 텔 그 비헤이비어를 시작하거든요. 네. 그 전에 그러나 조금 크고 나서 여자애들은 한 8개월, 9개월부터 이제 생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고양이는 이제 생리할 때 아이가 우는 것처럼 울어요. 막. 어 그래. 네, 나 들었어. 아니. 맞아. 맞아요. 잘하시네요. 어우, 저분 그 소리 밤마다 들으면은 정말 막 귀신이 나타나는 거 같았어. 아, 그게 이게 생리할 때 그래요? 그 남자를 부르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네네. 아, 그래서 걔가 나를 부르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달려가고 싶더라고. 말이에요, 방구예요. 방구다. 아, 자, 우리 계속해서. 아니, 네, 그리고 아까 백신 얘기해야 돼.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인사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심님, 만약에 강아지 고양이 중성화 수술 안 시킨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문제가 되나요?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네네. 뭐 중성화 수술 안 한 애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거는 뭐 안 했다고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강아지라면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여자아이라면 이제 중성화 수술 안 했을 때 유방암 걸릴 확률이 좀 높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만져보셔야 되고요. 뭐 몽우리가 생기지 않나. 네. 그리고 이제 자궁이 아직 있기 때문에 자궁 축농증 걸릴 확률이 이제 있고요. 중성화 수술하면 그게 없어지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들은 전립선. 남자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는 잘 안 걸려요. 근데 강아지는 전립선 비대증이 잘 걸려요. 네, 그래서 나중에 소변 볼 때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근데 나중에 암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다 장단점이 있어요. 하는 걸 권해 주시나요? 그 브리드마다 좀 달라요. 사실 다음번에 왔을 때 이 중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20년 전에 중성화 개념하고 또 요즘에는 좀 달라요. 그래요? 네, 얼마 전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이제 UC 데이비스에서 네. 실험을 한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어떤 브리드는 하는 게 무슨 리스크를 올리고 네, 뭐 다음 이 시간에 내 생각에는 네. 그냥 지금 이 백신 이야기 조금 했으니까 요거 다음 시간으로 하고 아예 지금 말 나온 김에 많으니까? 중성 쪽으로 한번 가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나온 거 그래요. 난 또 이게 다음 시간으로 또 호객행위를 하려고 그랬지. 본방사수. 네. 아니 간단하게 그래요. 말씀을 네. 드리자면 네. 이제 고양이들은 좀 중성화 수술을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우리가 같이 고양이들이랑 같이 집에 살잖아요. 근데 밤마다 그렇게 울면 네.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요. 아, 네. 아니 여자 지금 고양이가 이렇게 막 울면 네. 지금도 우리 동네 그런 강아지 얘네들도 한 일주일 한다니까. 그렇게 하고 그럼 일주일 내내 울고 그러나요? 그렇죠. 일주일 정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강아지는 그 생리를 하는 게 뭐 2년에 한 3번 정도 하는데 네. 사람하고 좀 달라요. 그 인힛이라고 하는데 네. 그 에스트레스 사이클일 때
임신이 가능해요. 그때. 예. 그럴 때 임신.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고양이는 다달이 할 수 있어요. 다달이. 아. 굉장히 자주 할 수 있어요. 더 고양이는. 사람하고 더 비슷하네요. 네. 고양이가. 그리고 네. 고양이는 임신이 그때 가능한데 네. 그 임신을 하고 나면 한 임신하는 기간이 63일, 4일밖에 안 되거든요. 두 달이 네. 조금 넘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풀고 네. 또 임신이 가능해요. 아, 바로요? 네. 그러니까 두 달 임신했죠. 그러면 아이가 크고 이제 이렇게 널싱 할 때까지 한 두 달을 하거든요. 고양이들이 6주에서 8주. 네. 그러면 이제 아, 이제 너 혼자 살아 이러고 이제 내보내고 그다음에 바로 몸 바로 가능해요. 바로. 어디 돌아다녀야지 임신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밖에 네. 있는 고양이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막 덤벼드는 거지. 네, 1년에 한 번 네. 심지어는 1년에 두 번도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고양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독고양이. 그러니까. 그럼 이 또 이 중성화 이건 저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볼 것 같은 의견이 좀 반반 그래요? 이렇게 좀 하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중성화를 시키면 그러면 종적 번식을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추럴리는 그게 좀 아니지 않나? 아니야. 근데 네. 집에서 키우는 분들은 저희들도 다 이 중성화를 시켰거든요. 아니 저도 하긴 했는데. 근데 왜냐면 네. 흔적을 남기니까 집안에 침대 위에 막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중성화를 시킨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원장님? 제 생각은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이제 우리 동물 반려묘도 그렇고 반려견도 그렇고 집안에 같이 가족처럼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자애들도 그렇고 여자애들도 그렇고 이게 본능이거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이 많이 늘고 네. 그리고 이제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제 네. 메이팅을 시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혼자 기르는 분들도 있고 네, 옆에 네, 그게 네.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네. 그것도 굉장히 프러스트레이션이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남자아이들은요. 여자 아이들이 그 생리하면 나는 냄새가 그러니까 생리라고 하기 좀 이런 인히 에스트러스 네. 사이클을 할 때 그 냄새를 마일스 어웨이 맡을 수 있어요. 오. 진짜 오. 아주 아주 먼 곳에 있는 아이의 그 냄새도 맡을 수 있고요. 네. 이제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 뛰쳐나가는 애들 많아요. 네, 네. 남자 애들 그 중성화 수술 안 된 애들은 그거 이제 냄새 찾아가다가 나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꼭 마이크로칩을 그 하는 거를 제가 레코멘드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이제 보면은 성격이 뭐 태어날 때 있는 성격은 같겠지만 그 호르몬 때문에 약간 프러스트레이션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좀 그래서 약간 공격적이라든지 그 남성 호르몬 네. 여자들도 약간 예민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하면은 이제 그런 게 없어져. 그런 거는 거죠? 없어져요. 네. 살이 좀 찌죠, 근데. 중성화 수술. 어디다가 풀 데가 없으니까 이놈들이 그냥 먹겠지 그냥. 뭘 그게 아니고요. 아, 그게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제가 아는 척했네 또. 예. 아니, 난 사람으로 착각했어. 예. 예, 예. 그게 아니고. 아니 큰 눈 네. 뜨지 마세요, 그러고. 네네. 네. 중성화. 그게 아니고요, 그래. 네.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네. 신진 대사가 메타볼릭 그 사이클이 조금 슬로우다운하면서 이제 똑같은 양을 먹어도 왜 우리 사람도 이 20대 때랑 50대 때랑 그 메타볼리즘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네. 네. 조금만 먹어도 살찌고. 그렇죠. 네. 네. 저도 물만 예. 먹었는데. 맞아요. 여보세요. 물만 안 먹었겠지. 다른 거 먹었겠지. 뭘 또. 아니 말이 그렇다고. 알았어요. 아, 진짜 네. 같은 양을 먹어도 네. 20대에 먹었던 거랑 50대에 네. 먹었더랑 다르잖아요. 네. 걔네들도 같아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하는 거는 여자는 폐경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자애들은 이제 그 고환을 없애는 거거든요. 네. 고환을 없앴기 때문에 네. 그만큼 남성 호르몬이 없어져서 이제 메타볼리즘이 너무 슬로우 다운돼서 살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쪄요. 그래. 그렇군요. 근데 이게 네. 좀 어떻게 저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네. 우리 애들도 한번 해볼까라는 네.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 좀 근데 또 아무래도 또 이 금전적으로 또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거는 중성화 수술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무료로 하고 막 이런 데도 있다고 그런 데도 찾아다니시고 이렇게 하던데. 제가 어떤가요? 이쪽 근처에서 병원을 네. 했었기 때문에 이쪽 네. 근처는요. LA? ASPCA라고 네. 그 쉘터는 아닌데 그 non-profit organization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가시면 그 집 코드에
걔네들이 그 웹사이트에 가면 집코드가 있어요. Qualifying 집코드. 예. 거기에 해당이 되시면 무료로 해드려요. 무료로. 아. 네. 근데 이제 그 무료로 하는 곳하고 또 병원에서도 해주시죠. 그럼요. 우리 오아시스에서도 네. 하죠. 그럼요. 오아시스. 지금 20% 예. 오프하고 있죠. 아, 20% 오프요. 네. 와. 오픈을 했으니까. 아, 오픈 네. 기점으로. 네. 아니 근데 이벤트 많으시던데 그 광고 들으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쵸? 이벤트 네. 많이 하고 네. 이빨 치료하는 것도 지금 뭐 스페셜 나가고 있고. 뭐 오. VIP 패키지도 있고 그리고 중성화도 20% 오프하고 아, 이빨 치료하는 것도 스페셜이 있어요? 그럼요. 오. 와, 오아시스가 어디 있다 그랬죠? 플루튼에 있어요. 플루튼 어디요? 오아시스 사막 아닙니까? 아, 강아지들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저 하시는 분들은 오아시스 같은 곳이죠. 그럼요. 여기가.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플로트는 네. 어디에 있다고요? 커맨웰스에 있고요. 예. 브루컬스트하고 유클리드 사이에 있어요. 우리 원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왕 말난 김에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시면 저희 네. 전화번호는 714-938-5777 네. 네. 번호도 좋아요. 네. 5777 714-938-5777 네네네. 일로 전화하셔서 문의 한번 하시면은 아, 또 뭐 스페셜 스페셜을 한다니까 네네. 무조건 네. 전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현성 네. 원장님은 워낙에 유명하신 그러니까. 분이에요. LA에서 원래 계셨는데 이 네. 강아지 고양이계 허준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플라튼에 사시는 네. 분들도 지금 많이 가시는데 그러니까. LA에 있었던 분들이 또 그쪽까지 많이 가신다면서요. 감사하게도. 네. 20% 오프 하면은 뭐 요 LA에서 가더라도 기름값은 빠지겠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강아지 고양이 정말 마음 편한 곳에 가서 뭐 치료를 받고 뭐 관리를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믿고 네. 맡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오아시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원장님 보세요. 네. 어휴. 뭐.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다 이쁘고 다 가지신 분들 기분이 어떤가 제일 궁금해 그게. 저는 원장님 눈을 못 마주치겠어. 눈을 마주치면 내가 저 눈에 빨려 들어간다니까. 아니 그래도 아, 이따만 하잖아. 그 큰 눈을 뜨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분 나 깜짝 놀랐잖아. 나 화들짝 놀랐잖아. 내가 소리 더 무서워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야, 근데 이거 네. 또 어떡하죠? 이렇게 또 먼 길 오셨는데 산책 가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나갔어요. 그러게요. 이거 매주 좀 하면 좋은데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원고를 써오거든요. 반도 빼곡하게. 두 줄 했어. 두 줄. 저희가 그러니까. 자꾸 딴 데로 가니까요. 네. 네. 근데 다음에 오실 때 이 백신 다시 한번 갈게요. 저희 오늘 지금 네. 강아지 백신 몇 개 못했는데 오늘은 그냥 네. 그 뭐 중성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중성화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알고 우리 주정뱅이님도 물어보시는데 중성화는 네. 제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오시면은 그걸 콘서트를 해드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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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에다도 이 오아시스 두 패클리닉 전화번호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714-938-5777입니다. 네. 플러트는 있습니다. 네. 네. 오아시스. 자, 오늘 오아시스 패클리닉의 다현성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자, 한 몇십 초 시간이 있는데 짧게. 하실 말씀 날씨 있으세요? 너무 덥죠. 네. 지금 고양이 강아지들 계시는 분들 특히 강아지들 이런 시간에는 산책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좀 서늘해질 때 네. 아, 월요일 정도면 서늘해진다고 하는데 그때 한번 다시 시작해 보세요. 아, 늘 고양이 강아지 걱정. 감사합니다. 네. 남편 걱정은 안 하시죠? 아 네.